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코스모스인데요. 아직 여름도 한창인데 벌써 코스모스가 보여서 좀 의아하시죠? 이 코스모스는 천원꽃목 국화과 한해살이 불로써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이 멕시코가 원산지이며 관상용으로 흔히 심고 우리나라 전역의 상가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모스는 가을을 대표하여 가을에만 피는 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코스모스는 하지가 지나 낙기리가 짧아지면 개화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7월이면 코스모스를 볼수 있습니다. 본초 도감에 의하면 코스모스는 맛은 쓰고 차며 7월에서 8월에 채취하여 햇볕에 잘 말린 뒤에 절단하였으며 청열해도 명목, 소종의 효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 잎이나 줄기에서는 이 특유의 향과 냄새가 나는데 이는 코스모스가 다른 국화과 식물에 비해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 항균 작용, 항암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항알레르기 작용이 뛰어납니다. 이 한방에서 코스모스는 뿌리를 제외하고 식물 전체를 추형이라는 부르는 약재로 이용하며 이는 눈이 충혈되거나 쓰라리고 아픈 증상, 또 부종 및 피부 종기를 치료하고 예방하며 열을 다스리고 내려주는 이 해열제 역할의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코스모스는 칼슘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를 향상시켜 성장기의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발육 과정을 돕고 노인 및 중장년층의 관절염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코스모스는 물에 달여서 복용하거나 생으로 찍어서 환부에 바르기도 하며 말린 것을 적당히 가루내어 참기름에 개어 환부에 직접 바르기도 하고 또 차로 섭취하기도 합니다. 코스모스 효능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이 코스모스에는 각종 비타민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체내의 중성지방 및 각종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 피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 혈전을 방지하고 혈압을 떨어뜨려 줍니다. 코스모스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근경색, 동맥경화, 심장마비, 고지혈증, 심정지,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외에서도 언급했듯이 코스모스는 눈을 밝게 하는데요. 코스모스에는 눈에 좋은 비타민 A, 루테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 자외선으로부터 이 눈의 점막을 보호하여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의 시력을 보호하며 안구를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코스모스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시청 등으로 인해 피로하고 건조해진 눈을 보호하여 안구 건조증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며 환방 변성 및 백내장 등 각종 안구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눈이 충혈되어 쓰라리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코스모스는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뼈 건강에 좋습니다. 코스모스에는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소염 작용, 진통 작용이 뛰어나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효소의 활성화를 억제시켜 연골 세포를 보호하며 연골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관절 연골의 보호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코스모스에는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골밀도를 향상시키고 뼈의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하여 중장년층 및 노인과 경쟁기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골다공증 및 관절염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해열 작용이 뛰어나며 피로 회복,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면역력 증대, 피부 건강 등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지만 참 효능이 좋은 것 같아요. 이상 코스모스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참 꽃차로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